경배. 바로 사랑하옵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천기 3년 천력 5월 9일 안시를 맞이하여서 이곳 천정궁에서 천지인 참부모님을 실제로 모신 가운데 안실 경배식을 거행할 수 있는 은사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특별히 참부모님께서 미국을 향해서 개척자의 길을 떠나시는 날이시기도 합니다. 지난 천력 3월 4일에 참부모님께서는 미국을 향해서 떠나시면서 내가 미국을 향해서 개척자의 길을 향해서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한 소망이 모든 축복 가정들은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해달라, 이것이 참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다 못한 용고로 지금도 부모님께서는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한시도 휘실 틈 없이 수고의 노력을 걸어가시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한없이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 239일 8개월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야말로 사상결단 전력투구함으로써 기필코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원주를 기쁨과 환희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참부모님께서 천주적인 안식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을 영광과 찬양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8개월 동안 사생결단 전력투구하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부모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찬미의 그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달릴 것을 결의하는 오늘 또한 환송의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앞으로의 나머지 239일 동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천지인 참부모님이 기억하시고 영계가 기억하고 또한 역사가 기억하고 인류가 기억하고 아들딸이 기억하고 자자손손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천지인 참부모님이 감동하시고 영계가 감동하고 인류가 감동하고 역사가 감동하고 우리 아들딸이 감동하고 자자손손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뜻깊은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늘의 전통을 상속받고 핏줄을 상속받고 절대성을 유지하는 참다운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을 닮아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모든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중심가정 석준호 가정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사람에는 바른 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앞뒤가 상하가 있는데, 앞뒤 전후 좌우 상하 전패가 사방에 있으니 하늘 땅이 상대 관계에 있어서 하나로 완결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언제나 우위에 있던 것인데, 그 하늘이
땅 앞에 끌려가야 할 때가 시어들은 거예요. 끌려갔는데 어디로 끌려갔지? 수평선 이하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끌려면 수평선 위하로 끌려가더라도 수평선 끌려가도 한 자리에서 영원히 왔다 갔다 하는 올라갔던가 내려갔더라도 이렇게 올라갔으면 또 올라가길 바라고 또 올라가고 올라갔으면 이렇게 수평선 내려간다는데 진대 왜 내려가기는 언제 그 내려가는 게 젖는 코스인데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둘이 언제나 하나 안 된 그 패들이 갈라져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더니 언제나 하나 되나? 응? 여러분 누구지? 바른 손은 이러면 바른 손이 이런 거였지만 왼손은 굼도, 왼손 따라가는 일베어들은 뭐 바른 손 따라가서는 논밭을 사러 사는데 왼손 따라가게 된 논밭에도 반논 제 집까지 다 팔아먹고. 그러면 이기고 지는 것 때가 언제야? 여러분 이제 언제가 이제 뭐 언제 쟀느냐? 지금까지 쟀왔습니다. 하나님이 본래부터 이긴 자리에 있으면 질 수 없어. 타락이 없었는데 왜 질 수 있는 자리에 내가 그게 숙제예요. 집에 질 수 어떻게 한 분 된 하나님이 두 사람이 되건 세 사람은 진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주인이고 누가 아버지고 누가 형님이고 동생이고 형님은 절대적인 위에서 절대적인 위에서 당당히 동생들을 거느려 가지고 남에서부터 죽고 죽도 이혼한 세대 그래야 할 텐데 그럴 수 없어. 달라졌다는 거야. 타락이 뭐냐? 아버지면 아버지가 언제나 아버지 아래 있을 수 없는 타락. 아들이면 아들이 효자가 될 때 효자야 다지 못하고 욕적이 될 때는 타락이야. 어느 때든지 그런 자리는 아담 회화만 살 때가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담 회화보다 더 큰 두 나라가 하늘 편 땅 편 사탄 편 여러 편이 싸우는데 싸우는데 어디 내가 누구 어느 편을 싸우는지 모릅니다. 민주세계는 민주세계도 전부 다 얼룩덜룩도 상하 전부 다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표준적 그 어디 있다는 사실이 어릴 때부터 복중시대로부터 지상 백능시대로부터 천년 만년 연계시대로도 표준적 기준에서 승리의 패권 왕권을 주장해서 거기 이긴 사람이 있고 전국군이든가 축복을 주고 삼아가지고 그 이긴 사람이 누구야? 여기 문청진은 뭐예요? 통일해보자. 가인아벨을 하나 만들어보자. 못 가고 만들어요. 못 가고. 가인 세계에 필요한 것과 아벨 세계에 필요한 것이 뭐인 것을 먼저 말해야 돼. 그 내 편이 가인적인 편이고 아벨적 두 편이 되는 것은 어디야? 손을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안 되고 제멋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손가락이 이렇게 돼서 이랬나 마음새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손가락에서 손가락은 하나 될 수 있는데 이 손가락은 손가락은 하나 못 돼. 싫어. 이것도 싫어. 이것도 싫어. 나중에는 이 상대 두 번째 되는 상대 이것도 싫어. 그때 위들은 그 편 민주당이든 공화당 그 대장된 당도 싫어. 좋은 게 어디 있어? 수평중상과 오른편 좌우편 위편 아래편 그다음 가운데 중상과 내가 조화돼가지고 전부 다 하나 된 중심이 잘 센 적이 있어. 하루에도 하루에 몇 시간도 사람이 마음을 갖다 갖다 인심은 조속변이 아니야. 품 가운데도 인심은 풀 주고 싸워. 그러면 언제 마음이 이기나? 몸이 이기나? 몸이 지나 비례적으로 볼 때 마음이 이길 수 있는 열 가운데 일곱이라면 말이야.
민주세계는 열 가운데 일곱이라면 가인세계는 열 가운데 일곱은 다섯 이하. 언제나 다섯이야. 다섯에서 움직여가지고 요 숫자는 놀아가지 없어. 내려가게 되면 다섯, 넷, 둘, 하나, 영,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언제 진짜 내가 우적이 있다 생각해봤어? 응? 모든 걸 기록을 상대적이. 오른편 멘트, 내 눈이 오른편에 언제 위쪽이 있다? 어? 먹는 게 따라 달라져요. 어? 오른편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를 맛있게 많이 보충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 눈이 좋아할 수 있는 먹어서 에너지 보충하고 그 올라가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응?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이 같이 한 자리 올라갔다 내려갔다면 언제든지 예? 그런 관계를 듣는데 올라갔다 내려가고 내려갔다 하는데 한 곳은 올라가고 한 곳은 내려가고 오 어? 원충 하나 됐던 것이 둘이 여기 하면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 없다가 하나 둘이 한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은 싸워서 지게 되는 거예요. 어, 두 사람은 내 쪽에 세 사람은 두 사람은 두 사람과 한 사람은 나고 내가 세 사람은 거기 두 사람과 세 사람 세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정으로 말하면 잘 믿는 가정은 아들이 하나만인데 몇 분밖에 안 되는 못 믿는 가정 같으면 그거 뭐야? 아, 아들이 하나인데 며칠은 아들이 열이야. 어? 그러면 일대 열인데 어? 일대가 언제나 열이고 언제나 하나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일대고 여러 사람이 싸우게 됐을 것 같은 한국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 학교도 그렇잖아. 학생이 만 몇 명이냐 할 때 몇 명보다 한두 사람 많으면 뭐 비슷비슷하지만 열 사람, 백 사람까지 단 십 단어 중에서 10이라는 것은 100을 넘어서는 거야. 10을 넘어서는 거야. 어? 열 사람 가운데 또 다른 여러 열 사람 같으면 열 사람만 단 10을 모르는 사람 말이야. 구구를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지는 거야. 그 구구라든가 그 해는 수를 기억하고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기준이 없으면 없는 사람은 언제나 그지 그 거리야. 아, 눈을 떠서도 봤는데 알았는데 몰랐는데 그지 그 거리면 그지 그 거리 떨어져야 올라가지 않아요. 오늘 내가 어디로 가나? 오늘이야 내일이야? 오늘이야. 어? 오늘이야. 어? 오늘. 오늘 몇 시인가? 어? 오늘 훈독의 시간이 선생님, 어제 떠난 날 훈도 시간이 있었나 없었나? 응? 훈도 시간 5시간 이제 떠난 날은 훈도계 그만두고 8시에 떠나야 된다. 아, 또 뭐야. 그럼 8시 되면서 훈도가 훈대가 하고 떠나는 거고 훈도계 안 오고 저 어디래요? 안 오고 4시 떠난 사람 나온 거니까. 그래, 훈독회 하고, 4시에 떠나면, 10시에 떠나면 그가 또 훈독회 연구했다고 나온 거야. 뭐냐면 비교 넣어라, 비교해. 예? 온도가 차이야, 온도가. 도우나 뜨거나 강약의 차이요. 온도가. 매일 온도가 같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응? 온도 차이. 그게 뭐예요? 속도 차이. 아니면 1분 동안에 한 발
발자국인데 1분 동안에 두 발자국은 그 천천히 크게 꼴찌들을 쓰는데 꼴찌 가운데서 1등 되고 그 앞에서 1등 되는 겁니다. 온도 차이, 속도에. 그 다음에 뭐예요? 차원이야.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1차원하고 2차원은 2차원이 앞서가나 따라가나. 1차원 이해할 때는 2차원이 따라가는 거죠. 2차원이 1차원을 끌고 가. 3차원, 4차원, 5차원. 그건 뭐예요? 뭐냐, 그야. 비축. 비축할 수 있는 실력이 어마만큼 무거우냐. 더우냐, 빠르냐. 그지? 누가 무거우냐. 무거운 사람은 얻으래요. 수평선에서는 내가 올라가나 내리가나. 무거우면 내려가지. 아? 무거우면 내려가지. 가벼운. 그러면 무거운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못한 사람은 무거울 거예요. 이러는 사람은 아무것도 생활에 가도. 그렇기 때문에 인물군 가운데서 질량이 양이 있어요. 질가가 있고 양하고 같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팎에. 요즘은 뭐예요? 탈양내시더라 해, 탈지내시더라 해요. 양면의 질이 달라. 열 개가 전부 다 같은 거였지만, 한 놈이 열 개보단 더, 열 개 돈 10배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응? 가볍더라도, 금은 보석, 보석도 몇 가지요? 360일이 따르더라면 보석도 종로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럼, 백 같은 자리에 백 낭 가치를 가진 사람하고, 아홉 낭 가치 하나지만, 백한데 하나에서 백까지 붙어 있는데 99만 가지에서 99만 거에 한 푼돈만 떨어진 게 아니야. 99만에 백낭 앞에 한 푼 떨어지면 전부 떨어져. 우리 토니까 식구가 얼마야? 토르케 1,000명하고 세계 1억인하고 1억인이 따라가면 진 겁니다. 아는데 토르케 아는 것보다는 더 앞세지면 진 거예요. 여기 문이라는 할아버지가 94세입니다 지금. 100을 주고 수박하자면 이제 후사람이 6년만 되면 눈 깜빡했으면 100 되는데 100살 넘은 사람이 몇 사람 되나? 있지. 아마 1,000명, 2,000명, 1억인 될 거야. 안 되는 거야. 몇 사람? 몇 사람 가운데 1등이 누구야? 병도 없고 흠도 없고 필요치 않은 것이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필요 없는 것은 아무리 사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중심이요 대표가 되는 거예요. 온도도 그 사람 온도가 표준이면 표준 그 사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찬 놈도 도우지 않고 든 놈도 그 도수를 맞추게 같은 온도끼리 같이 예? 평지에서 하나 되지 이렇게
평지와 이치에서 하나됨이 없습니다. 그 38설이다. 38설 꼭대기 그 가운데서 하나되라. 응? 그러면 너 남쪽만 살지 말고 북쪽에다 하루하루 오바까 살자. 그래. 오바까 지금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 한 시간 그 한 시간 내가 만들어 넘겨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자동적으로 한 시간 정도 잡고 앞서 있으면 그거 내가 따라가요. 따라가는 겁니다. 암만 잘했다. 암만 뭐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해도 뒤에 있으시면 밥 안 먹어 술 먹은 사람 앞에 아빠 사도 배가 고파 지는 거예요. 어? 가게 되면 너무 밥 먹고 나서 백리가 아니라 나는 오십리 모두 지쳐 앉아. 야야야 오십리 하시냐야 내 반밖에 안 됐는데 나를 기다려서 같이 가자. 아니요 기다릴 사이가 없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우리 아빠 엄마가 뒤에서 기다리는 당신보다 더 높은 분이 기다리면 더 빨리 가야 할 텐데 그런 걸 성립 안 돼요. 네? 어느 자리에서 끌려가 어느 자리에서 나를 밀어주고 어느 자리에 끌려가고 어? 나만의 위치가 뭐예요? 상하 전후 좌우에 앞에서 무거우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그러면 붕붕 뜨는데 제일 뜨는 것이 제일 좋은 거 뭐야? 제일 어려운 것이 제일 싫다고 하는 것이다. 안 그래? 제일 무거우면 기쁜데 너희 천우신 나는 천이백 거 중 내려가. 어? 넌 천에서 천오백 거지 내려간다고 하지만은 나는 같은 자리에서 이백을 너는 천이 이방에서 천사 올라갈 수 없지 않잖아. 가망이 없잖아. 그 지는 겁니다. 거기서 비교할 수 있는 화합이라는 통일 하나라는 끝나는. 응? 여기 부모들 통일교회 부모도 우리 아들 딸 잘 들기 위해서 뭐 열심히 들으면 엄마 아빠 훈독에 갈 때는 훈독에 시간 할 때는 땀짓 잘해. 엄마 아빠 모르는 것은 엄마 아빠는 모릅니다. 내가 하는 거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제멋대로 제멋대로는 아 엄마 아빠는 아 북쪽으로 가는 제멋대로는 북쪽을 향할 때 그때 잠깐만 한 번쯤 갔다가 따라와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어머니가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마음대로 아들 딸한테 어머니 아버지는 고생하는 거예요. 어? 마음의 고생, 몸의 심신 고생. 나중에 시름에서 한번 붙어들어가 되면 건너본데 깔렸으면 지는 거예요. 응? 그러나 작지만은 큰 놈을 예? 전부 다 예? 자기 뒤에서 차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꼭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여기도 지금 몇 명이 모였나? 여긴 아까 해보니까 여덟 사람밖에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은 이 여기 그 시꺼먼 것은 기름도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까리까리 있다 갔다 하고 사람이 조금만 이래도 한 사람 뒤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웃으면 이쪽에서 안 보여요. 한 사람 응? 앞에 한 사람이 열 사람이 모른다고 그러면 이렇게 보고 앉아보고 이래 볼 때 왜 그런 수가 차이 때 하나 둘 셋이 셋 이상이 되면 볼피 다시 알아볼 필요 없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대번하라. 어? 이래서 바라보는 말이야. 나를 바라보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보면 말이야. 눈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맞추고 있는 것이 몇 시간 훈독선 몇 분 10시간 선생님은 한 시간에도 맞춰와. 어? 얼마나 재밌는, 이러면 아침에 올 땐 기분 좋은데 정수는 때는 졸고 있어. 저녁 때는 졸다가 없어졌어. 어디로 가는지 몰라. 어디로 갔을까? 친구라든가 동네 사람은 어디로 가면 갈 필요 없다. 어머니 아버지는 따라가야 돼요. 앞세든가 뒤세든 마음대로 앞세고 뒤세. 그렇게 해야 몸마음이 좋은데 그 사람 어디 갔나? 아, 찾아봐요. 그러니 자기 바라던 자리에 다르니, 아, 우리 집은 희망이 없는 거구나. 암만 엄마 아빠 올라갔더라도 내가 내려가가지고 내려가진 그때 갔을때 난 더 내려가지 않게 브레이크 장치를 다 해야 되겠다. 어? 그래서 술 먹는 집도 술도, 어? 갈보는 집이나 기생집이 되는 데 그것도 끊어봐. 어? 싸움도 안 해. 끊어봐. 그럼 어떻게 되나?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술도 끊어보고, 싸움도 끊어보고, 기집도 다 끊어보고, 그거 어떻게 돼?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나는 관심을 한 자리에서 그날 그곳에서 하고 있는데 천태만상의 우주의 법도는 몇 도 틀리게 내려가고 몇 도 틀리게 올라가고 동서남북에 길어가는 장본이 있던데 천상에 방문할 때 그 장본 근본을 내놓고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할 거야? 내 마음대로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너도 여기 불러오지 않을 수, 안 올 텐데 왜 와서? 오라고 우리 안 올 수 없어. 왜 불러야 되는데 네 마음대로 해. 말 안 됩니다. 어? 젊었을 때 읽었을 때 일생 돈. 어? 내 옳다고 건조건 내 마음대로 아니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저다 하늘나라의 원고 본 설자리에서 얼마나 틀려요? 어? 하늘은 밝은 곳인데 이거 어두운 곳. 어두운 곳 자기서의 팔선자리가 있는데 세자리 모르는 사람이 하늘 땅 중심 어느 곁에 몇 발치고 몇 천도인지 알 수 없어. 그러면 나 모르게 당신들 법에 가서 나를 없어 있게 하시면 없어 없게 될 때는 없게 될 때 내가 순응할 수 있어요. 내가 좋다고 하는데 없어지는 것이 원칙으로 알았으면 없어지면 내 살아서 발전을 좋다고 할 사람 없고 울고 물고 가슴 치고 그 얼마나 자꾸 내려가지 올라가지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울고 통화하더니 참고 따라가고 따라가다 보니 고개 열고 이러면 그래 사다리야. 그거 어떻게 돼요? 우리 내려가는 사다리 구렁텅이 어떻게 그야? 이쪽은 높고 높은 것이 한 발자국 무슨 사다리 같이 한 발자국, 천 발자국 올라가요. 이쪽은 한 발자국 내려가면 만 발자국 내려간다. 같은 자리가 어디 있어? 내가 주장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돌, 우편의 돌, 돌이요, 돌이요. 법을 알아야죠. 아래편의 돌, 동서는 보라가지고 중앙에도 높고 낮고 비주 중성, 어? 온도, 속도. 그 다음에 뭐, 양 문제. 난 마음으로 이랬지 몸뚱이는 몰랐습니다. 안 돼요. 질과 양이 질랑이지 양만 있나? 양 질만 있나? 둘이 다 하나 될 때 둘이 다 올라가고 어? 둘이 다 나쁘다. 하나 나쁘다 내게 내려가 하나만 나빠도 끌어 내려가면 어? 좋을 수 있는 그때서 아이고 심는 불 이만큼도 오르더구만. 신랑이 언제나 달라보면 응? 1km면
1kg 있어. 10살 땐 1kg였지만 20살은 20kg 되어야 돼. 질량의 차이 있으니 언어가 달라졌구만. 내 자신이 아 내려가 올라간 줄 알았대. 내려가 뭐. 그 얼마나 혼자 자기 알 수 있으면 내겐 다섯 열 남자 여자 배 20가지 문제를 중사하고 둘이 같이 하나 돼요. 응? 어떤 죽어봐도 응? 남자는 여자보다 강하니까 어? 내려가 걸어주고 걸어주면 이끌어줄 때 옆에서 끌어주면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확 뒤집으면 180도 뒤집어 보는 거. 끌어줘가지고 같이 시들어도 우리 설 자리가 열 발 자고 차면 열 발이 아르웨가 생기는 거야. 그래 어떻게 같이 했나? 아무리 좋은 옷을 입더라도 좋은 세계 공법에 재르면 전부 다 평균 비준이 하나 되면서 그런 것이 서로서로 필요하지. 암만 필요하더라도 가져다가는 필요의 대가를 갑자기 내 생에 몇 사람 값을 지어서 바꿀 수 없는데 바꾸다고 안 돼. 제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 우주의 대공법은 무자비해.